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경미입니다. 오늘 오전 통일부 장관 해임 결의안과 관련된 논평 올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거스리려는 자유한국당, 언제까지 화려했던 과거 회상에 빠져있을 텐가. 자유한국당이 기어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쏠려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다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지구상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의 오명을 벗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고자 하는 한반도 역사의 흐름을 자유한국당이 의석수를 무기삼아 거스르려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라는 부처는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의 바람과 한반도가 나가야 할 방향을 담은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는 부처입니다. 통일부라는 이름 그 자체가 존재의 이유입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1야당이 정부의 정부적 판단을 맡겨야 할 사소한 점까지 일일이 트집을 잡아 이 중차대한 시기에 기껏 한다는 것이 통일부 장관 끌어내리기라니 통탄할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철진한 프레임, 안보 프레임으로 국민을 겁박하며 염려하려 합니까?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선출된 권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기에 집행이 보류되고 있을 뿐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이미 끝난 지 오래입니다. 젊은이는 항상 내일을 말하지만 노인은 과거를 회상한다. 인도의 철학자 라즈니쉬의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화려했던 과거의 추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내일을 말하는 젊은 보수로 거듭나길 바라는 건 과한 기대일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